처음 지하철 따던 때가 생각이 나. 처음 지하철 그 안내원한테 표를 끊고 그때 그 초등학생이었나? 그때 뭔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느낌? 그때는 어른이 돼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었어. 집 근처에 안양천이라는 한강을 이렇게 쭉 따르는 자그마한 천이 있는데, 거기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랑 뭐 잠자리도 잡고 도마뱀도 잡았던 추억이 있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이랑 자전거도 타고 그런 공간이라서 안양천이 저에게 가장 에피소드를 많이 준 장소인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서울이 제 고향이잖아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너무 살고 싶은데, 서울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은 너무 살기 힘들어요.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런 데에는 뭔가 너무 많은 경쟁들과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은 정말 살아남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것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편리하고 기회가 많은 도시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어떤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전혀 다른 느낌의 세상인 것 같아요. 휴전 상황인 전쟁터? 혹은 게임 중인데 잠시 타임인 상황? 근데 그 게임이 순조롭지 않은? 좀더 각박하고 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은 항상 언제나 좀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장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는 늘 조용하고 자연과 맞닿아 있는 장소로 떠나고 싶은 갈망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살아왔던 서울에서 조용하면서도 자유롭고 고독한 그런 독립을 온전히 해낼 수 있는 거를 소망합니다. 서울에는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기회들이 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발자국을 남겨왔던 모든 장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에는 너무 두려운 거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그게 서울이라서 기회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출근하면서 그 지하철 너머로 보이는 한강을 보면은, 그래, 또뭐 각박하지만 또 내가 여기서 펼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출근하긴 하는 것 같아요. 좀 복잡한 도시예요. 뭔가 하나의 감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게 서울인 것 같아요.